여러분, 이건 진짜 안 지워져요. 어마어마한 착색감입니다. 이렇게 묻어놨는데 입술은 안 없어져. 이거는 진짜 웬만해서 안 지워질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채소입니다. 오늘은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촬영을 하고 싶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였어요. 바로 핫한 먹방 유튜버분들이 사용하시는 틴트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먹방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물론 맛있는 음식들에도 좀 시선이 가지만 바르신 립 제품이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뭔가 먹방 유튜버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 하면은 약간 지속력은 믿고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핫한 먹방 유튜버분들이 사용하시는 틴트는 뭐가 다른지 제가 꼼꼼히 사용을 해보고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먼저 첫 번째로 먹방 유튜버 문복희님이 사용하시는 틴트인데요,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제가 정보를 찾아봤을 때 입생로랑 틴트 9호랑 11호랑 샤넬 립스틱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많이 사용하신다고 적어주셨는데, 9호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구매를 했는데 11호를 같이 사려고 보니까 그게 다 품절이라서 구매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 한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. 바로 발색을 보여드릴게요. 발랐을 때 굉장히 맑은 색감의 레드, 좀 토마토 레드 색상의 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입생로랑 틴트 자체가 좀 촉촉한 텍스처라서 지속력을 소구할 수 있는 제품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제가 정보를 찾아봤을 때도 복희님이 이 립 제품 설명을 해주실 때 지속력이 좋아서 바르는 거라기보다는 컬러감이 예뻐서 바른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. 복희님이 먹방을 하실 때 주로 이렇게 큰 스푼에 가득 음식을 올려서 한 입에 드시는 그런 먹방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먹방 유튜버분들에 비해서는 좀 립 제품의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. 손등에 댔을 때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묻어나오는 정도예요. 근데 이렇게 찍어낸 이후에도 좀 광택이 사라졌을 뿐이지 컬러감 자체는 나름 잘 유지가 되는 편이라서 데일리로 사용하실 때는 지속력이 막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립 제품입니다. 입생로랑 틴트 9호였고요. 그리고 다음은 쯔양님이 사용하시는 틴트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는 3C 타투 립 틴트 캔디 젤리 색상이에요. 이 캔디 젤리 색상은 발랐을 때 진짜 팝하고 약간의 형광기가 느껴지는, 입술에 진짜 시선이 팍 꽂히는 핫핑크 색상의 컬러감인데요. 사실 저는 기존에도 이 타투립 틴트를 사용해봤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지속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, 찌양님이 되게 애정하시는 제품이다라고 영상에 소개가 됐더라고요. 사실 뭐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걸로는 지워지지 않고요. 이렇게 손등에 찍었을 때 묻어남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지워지기만 하고 사실상 입술은 그대로예요. 나는 짱짱한 지속력을 1순위로 본다 하시면은 이 타투립 틴트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이거는 진짜 웬만해서 안 지워질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제품도 아주 유명한 템이죠. 허니무리 퍼펙트 립스 쇼킹 립 틴트입니다. 그 중에서도 쯔양님이 사용하시는 제품은 진짜 컬러에 있어서도 지속력이 남다른 제품 두 개를 쓰시더라고요. 레드 쇼킹이랑 핑크 쇼킹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쓰신다고 하셨고요. 두 제품 다 손등 발색을 보여드리면은 핑크 쇼킹은 제가 지금 바른 거랑 비슷해요. 타투립 틴트랑 컬러감이 좀 비슷한 제품이고,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는 착색력이 좋은 걸로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, 쯔양님이 약간 진짜 지속력으로 승부 보는 그런 틴트를 애정하시는 것 같아요. 와우.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이 레드 쇼킹을 처음 발라봤는데 발랐을 때 착색력이 진짜 미쳤어요, 여러분.
이 제품도 앞에 보여드렸던 타투립 틴트와 마찬가지로 진짜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. 물놀이 계획 있으신 분들이나 지속력을 1순위로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맞는데 그에 따라오는 단점들이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로 착색력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예쁘게 발색하기가 조금 힘든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 립 제품의 어플리케이터보다는 면봉으로 펴바르셔야지 양 조절을 하실 때나 조금 더 예쁜 립 표현이 가능하실 것 같고 클렌징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, 여러분. 어마어마한 착색감입니다. 진짜 빡빡 닦아도 이렇게 묻어나오는데 입술은 안 없어져. 이 뒤에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입술에 바르는 컷을 내일 재촬영해서 따로 넣어야 할 것 같아요. 오늘 이 위에 발라봤자 컬러를 제대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쯔영님이 바르시는 틴트를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입술 착색을 좀 빼고 왔고요. 도로시님이 사용하는 립 제품들 중에서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의 제품인데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, 2주 동안 항상 파우치에 넣고 다녔던 제품이에요. 저는 이걸 구매할 때 1+1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두 가지 컬러를 구매를 해봤는데요. 도로시님이 사용하는 건 되게 진한 레드 컬러로 제가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같은 제품 중에서 그냥 제가 사고 싶은 컬러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거든요. 패션캣이라는 브랜드의 트위스트 벨벳 립 틴트입니다. 이렇게 진한 코랄빛이 살짝 감도는 그런 로즈 색감의 틴트예요. 먼저 이 틴트는 뚜껑을 열고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팁처럼 돼 있어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위쪽에서 내용물이 나오는 그런 타입이거든요.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7호를 지금 발라봤고요. 제가 최근에 발라본 웬만한 벨벳 틴트 중에서 발림성, 밀착력이 제일 좋았다라고 느꼈어요. 사실 이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내장형 팁으로 돼 있는 게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거든요. 일단 장점은 그라데이션 연출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어플리케이터고요. 밀착력을 좀 높여서 입술에 좀 촥 달라붙는 느낌으로 발색을 하기 좋거든요. 근데 단점으로 보면은 이 부분을 계속 누적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위생상 관리가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점.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단점을 안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제가 바른 이 7호가 너무 예쁩니다. 사실 착색은 도로시님이 사용하시는 좀 진한 레드 색상이나 아니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3호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착색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틴트는 맞거든요. 근데 제가 가장 애정하는 지금 바른 7호 같은 경우는 좀 코랄 색감이다 보니까 지속력에 있어서는 무난하지만 밀착력도 너무 좋고 발림성도 좋고 색감이 정말 예쁜 그런 틴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?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 두 가지는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에요. 룩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이 제품은 도로시님도 사용을 하시고 동시에 먹방 유튜버 나름님 나름님이 또 사용하시는 틴트로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먹방 유튜버분들 사이에서 바이럴이 된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저는 룩크러쉬 롱 래스팅 립 틴트 라이징 코랄을 한번 발라볼 건데 이 제품은 젤 타입의 텍스처고요. 컬러를 보시면은 코랄보다는 진한 오렌지 느낌에 가까운 제품이고 이 제품은 사용을 했을 때 착색력은 굉장히 좋았어요.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 지금 물티슈로 닦았는데도 바로 요 정도로 착색이 남거든요. 도로시님이 요 틴트를 사용하실 때 본인만의 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일단 얇게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티슈에 이렇게 한번 찍어내신 다음에 제품을 한번 다시 덧바르신대요. 이렇게. 지속력이 확실하게 길어지고 좀 오래도록 간다라고 설명을 덧붙이셨더라고요. 이렇게. 확실히 지속력을 좀 좋게 바르는 꿀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다음 제품은 앞에 보여드렸던 브랜드와 같은 룩이라는 브랜드의 픽싱 립 타투입니다. 근데 이 제품은 열었을 때 그냥 이렇게 사인펜처럼 생긴 타입이에요.
그래서 도로시님과 나름님이 사용하시는 룩이라는 브랜드의 두 가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두 제품 다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. 근데 이 립 타투는 사실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. 지속력은 정말 좋지만 바를 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요. 예쁜 립 표현을 하기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라서 나머지 두 제품, 이 루크러쉬 롱래스팅 립 틴트 이 제품 중에서 라이징 코랄 색상은 좀 데일리로 바르기 좋으면서도 지속력이 진짜 높다라는 생각을 했던 제품이에요. 역시 먹방 유튜버분들이 사용하시는 립 틴트는 남다른 지속력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던 제품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핫한 먹방 유튜버분들이 사용하시는 지속력이 남다른 틴트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. 오늘 보여드린 컨텐츠와 좀 비슷한 재질로 기획 중인 컨텐츠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